배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치 채널의 유희한 개봉 양사입니다. 이번에 개봉해 볼 상품은 심흥의 위기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심흥의 위기를 개봉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요. 재판이 된 덕분에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유희한 5DG 극 중에서 활약한 카드들이 수록되었고 블랙패더도 여기서 처음 수록되었습니다. 이 팩을 구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역시 버스터 비스트와 버스터 모드가 수록된 점인데요. 다크네오스톰에 수록된 사이킥 리플렉터 효과로 서치도 가능하고 사이킥 리플렉터 효과로 순식간에 싱크로 소환으로 연결도 가능하기에 싱크로 소환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덱에 있어 사용하기 좋은 카드입니다. 그동안은 심흥의 위기가 재판되지 않아서 버스터 비스트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재판 덕분에 이전보다는 구하기 소홀해진 것 같네요. 이번에 개봉 효과는 한 박스. 그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봉해 보면 한 박스에 40팩이 들어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팩은 한 팩씩 손으로 뜯어보고 남은 20팩은 한 번에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입니다. 첫 번째 팩에서는 아이비 샤클, 코스 소드 헌터, 트랩 리액터 더블 R, 리버스터, 버스터 머신어리가 나왔습니다. 하프톤 스토, 프리벤트 스타, 블랙패더 흑창의 블래스트, 하치비, 백은의 베리어 실퍼 포스가 나왔습니다. 상대가 데미지를 주는 함정 카드를 발동했을 때 그 발동을 무효로 하고 그 카드와 상대 필드 위에 안면 표시로 존재하는 마호 함정 카드를 전부 파괴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데미지를 주는 함정 카드에 대한 카운터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사용하기 까다로운 카드네요. 블랙 에로우, 마법 조기 설계, 서먼 리액터 AI, 버스터 버스트, 아케인 파이로가 나왔습니다. 매직 리액터 AID, 트라이앵글 에리어, 아케인 파이로, 프리벤트 스타, 레드 데몬즈 드래곤 슬래시 버스터 울트라 레어가 나왔습니다. 레드 데몬즈 드래곤의 버스터 버전 몬스터인데요. 버스터 모드의 효과로만 특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공격한 데미지 계산 후에 이 카드 이외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하는 효과, 그리고 이 카드가 파괴되면 자신의 묘지에서 레드 데몬즈 드래곤 한 장을 특성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크 리페어러, 디포머 레트로 엔진, 페이크 익스플로전 펜타, 차원 요새병기, 레드 데몬즈 드래곤 슬래시 버스터 얼티미트 레어가 나왔습니다. 서문 리액터 AI, 사이코 소드, 버스터 슬래시, 초능력 치료, 하이퍼 사이코 건너 슬래시 버스터 얼티미트 레어가 나왔습니다. 하이퍼 사이코 건너의 버스터 버전 몬스터인데요. 버스터 모드의 효과로만 특성할 수 있고 이 카드가 전투를 실행한 데미지 스탯 종료 시에 상대 몬스터의 수비력만큼의 데미지를 상대에게 주고 자신은 그 공격량 만큼 회복하는 효과, 그리고 이 카드가 파괴되면 자신의 묘지에서 하이퍼 사이코 건너 한 장을 특성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에리어, 트랩 리액터 더블 R, 디포머 레트로 엔진, 디포머 베리어, 버스터 텔레포트 레어가 나왔습니다. 마법 쪽의 결계, 서몬 리액터 AI, 반목의 추종자, 페이크 익스플로전 펜타, 페더 윈드 어택 레어가 나왔습니다. 여섯 무에서 블랙 페더 질풍의 계획, 프리벤트 스타, 블랙 에로우, 혹성 오염 바이러스 레어가 나왔습니다. 손으로 뜯는 마지막 20번째 팩입니다. 여기서는 과연 페이크 익스플로전 펜타, 하치비, 매직 리액터 AID, 생각 행동 수집기, 검은 날개 마술사가 나왔습니다. 20팩 개봉 결과 얼티밋 레어 2장과 울트라 레어 1장, 슈퍼레어 1장, 레어가 6장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버스서비스나 버스터 모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남은 20팩도 한꺼번에 개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팩을 한꺼번에 개봉해봤습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하치비, 트레비터, 사이코스워드, 하프돈스톱, 가시벽 레어, 아이비 샤클, 크로스워드 헌터, 트랩 리액터 더블 R, 사이코스워드, 버스터 머시너리, 크로스워드 헌터, 트레비터, 리버스터, 로스스타 디센트, 사이코튠 레어, 블랙 에로, 마법주의 결계, 서먼 리액터 AI, 리버스터, 아케인 파이로, 나이트메어 데몬즈, 대수회, 블랙패더 흑창의 블래스트, 버스터 버스트, 디포머 파티, 트램 리액터 더블 R, 마법주의 결계, 디포머 파티, 종자 탐험, 레드 데몬 드래곤 슬래시 버스터 울트라 레어가 한 장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투수의 저력, 하이퍼 싱크론, 버스터 버스트, 버스터 슬래시, 스프리포스 레어, 트라이앵글 에리어, 매직 리액터 AID, 디포머 필드, 브랜드 디포머, 버스터 모드 레어. 네, 드디어 하나 나왔네요. 트라이앵글 에리어, 트램 리액터 더블 R, 디포머 레트로 엔진, 디포머 베리어, 에일리언 모나이트 레어, 하프돈 스톱, 여섯무에서, 블랙패더 질풍에게, 디포머 필드, 디포머 보드, 마법주의 결계, 서먼 리액터 AI, 반복의 추종자, 페이크 익스플로전 펜타, 에일리언 리벤저 레어, 로스스타 디센트, 드로이의 검투수, 다크 리페어러, 디포머 레트로 엔진, 디포머 파틴, 대수회, 블랙패더 흑창의 블래스트, 반목의 추종자, 아이비 샤크, 스캐너 레어, 버스터 슬래시, 초능력 치료, 트윈 브레이커, 반목의 추종자, 디포머 보드, 아이비 샤클, 디포머 레트로 엔진, 매직 리액터 AID, 버스터 카운터, 밤장미 기사 슈퍼레어가 나왔습니다. 1번 소환에 성공하면 패에서 레벨 4 이하 식물족 몬스터 한 장을 특수하는 효과, 그리고 이 카드가 몬스터전에 존재하면 상대는 식물족 몬스터를 공격 대상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섯무에서 블랙패더 질풍에게, 프리벤트 스타, 블랙 에로, 마지개구리 레어, 블랙 에로, 반목의 추종자, 트랩 리액터 더블 R, 트리플 바이퍼, 블랙패더 새벽의 시로코 슈퍼레어가 나왔습니다. 상대 필드 위에 몬스터가 존재하면 릴리스 없이 일반 소환할 수 있고, 자신 필드의 블랙패더 몬스터 한 장에게 필드의 블랙패더 몬스터의 공격을 몰아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트로이의 검투수, 다크 리페어러, 종자 탐험, 나이트메어 데몬즈, 스캐너 레어, 나이트메어 데몬즈, 프리벤트 스타, 서먼 리액터 AI, 차원 요새병기, 터릿 워리어 슈퍼레어가 나왔습니다. 자신 필드 위에 전사적 몬스터 한 장을 릴리스하고 특성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특성하면 릴리스한 몬스터의 원래 공격만큼 공격이 오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버스터 카운터, 트윈 브레이커, 생각 행동 수집기, 하프돈 스톱, 마지개구리 레어가 나왔습니다. 한 박스에서 나온 슈퍼레어 이상의 카드입니다. 얼티밋 레어는 두 장으로 레드 데몬즈 드래곤 슬래시 버스터와 하이퍼 사이코 거너 슬래시 버스터가 나왔고요. 울트라 레어 두 장은 레드 데몬즈 드래곤 슬래시 버스터가 나왔습니다. 슈퍼레어 네 장으로 터리드 워리어, 블랙패더 새벽의 시로코, 밤장미 기사,
배그네 베리어 실버 포스가 나왔습니다. 레드 데몬즈 드래곤 슬래시 버스터가 상당히 겹치게 나와줬네요. 한 박스에서 나온 레어 카드입니다. 총 16장이 나왔는데요. 찾던 버스터 모드는 나왔지만 아쉽게도 버스터 비스트는 나오지 못했네요. 뭐 그건 여건이 되면 다음에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원하시는 카드를 뽑으실지 기대해 보랍니다. 그럼 뱀밤.